오늘은 조아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vacuum cleaner, air duster, 조아스 에어건 청소기 겸용 기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박싱 할 거예요. JVC2000이라는 버전입니다. 7가지 노즐로 에어 기능하고 청소를 한 번에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를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볼까요? 이거를 꺼내보면 하얀색 비닐로 포장되어 있고 아마도 이게 청소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 필터가 보이죠? 예. 흡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파워.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USB로 차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USB는 어디다 갖고 있나? 일단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7가지 연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브러쉬 청소기, 제가 볼땐 차량용 청소기로 예, 흰색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요거는 아마 에어건으로 사용하는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거는 사이즈로 봐서는 풍선에 바람 불어 넣을 수 있는 예, 그런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청소통은 앞에 끼우고 에어건은 뒤쪽에 끼우고 해서 바람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군요. 에어 청소는 이런 쪽으로 예. 흡입 청소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에어건하고 청소하고 배큐하고 같이 하나 했더니 양쪽으로 끼워 쓸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청소는 이렇게 예, 빼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아서 말리면 다시 재활용해서 쓸수 있다. 이런 노즐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어건하고 에어 노즐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홈이 있군요. 이쪽에 홈이 있어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예, 홈이 있어서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걸 보면 여기도 홈이 있죠? 이쪽에 홈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꽂으면 이런 식으로 예, 에어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은 청소기, 이쪽은 에어건 이렇게 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빠지는군요. 이게 빠져요. 빠져서 USB로 여기에 단자를 연결해서 충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면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예. 상당히 그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예, 잘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 후기를 마치겠습니다.